벨라의 전설 지혜의 투영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바비 기억해주고. 잠수함은 어떻게, 여기서? 요렇게 경쟁. 어, 얘, 이거 들수 있어? 야, 뭐야. 공주님 왜 이렇게 힘세? 가볼게요. 나왔다. 여긴 어디지? 아까 그 사람이 준 물건을 어떻게 알수 없을까? 이제 이거 지도 있으니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고 여기로 가야 되네. 이게 지금 퀘스트 지로. 어, 슬라임. 아, 몬스터야. 우리가 있다는 걸 눈치챘나봐. 헬라, 몬스터가 싸울 수 있겠어? 배우리. 어, 야, 이거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난 검이 없지만 바위는 있지! 어, 뭐야, 이거. 기억하기? 조우를 기억, 야, 설마. 몬스터 기억해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야? 몬스터를 기억했구나. 몬스터는 쓰러트린 위치에 남겨진 빛나는 것을 통해 지금처럼 기억할 수 있어. 아, 야, 이거. 야, 개재밌네. 이거를 소환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지. 야,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더 소환을 하고. 이렇게. 아, 얘 지금 요 뭐라 해야 되냐, 레몬 같이 생긴 요 트리, 요 친구 뒤에 세개 뭐냐, 이거 삼각형에 세개 있잖아요. 그래서 세개 소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소환해봐. 그런 거막다 소환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요런 거는 들어서 던져버려. 이건 안 되네. 저기 갈수 없으니까. 여기. 못 내려오네. 아! 그만두고. 들어가자. 이렇게. 이러면은, 상자 열수 있죠. 루피, 20루피 얻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 뭐야, 바꾸고, 아. 잠수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5루피 얻어주고. 여기도 보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나마 효율이 좋은 게 침대거든? 침대 하나 해서 이렇게 꺼내면서 갈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트 조각 먹어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야, 이거 침대가 만능이네. 아, 이런 거는 들어서 던지고. 뭐야. 아, 뭐야. 얘네들 잡을 수가 있었어? 아, 심지어 이름이 성게야? 아, 성게가 이렇게 물 밖에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던져. 나가, 임마.
거리가. 내려갈게요. 이런 애들은 이게 날겠다. 소환을 해. 들어. 던져. 아 뭐야 이거. 일로 와. 와 이게 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 케이스를 기억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냥 이거 돈 이 루피 하나 기억하면은 나 떼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네? 괜찮은 거 없나? 바위를 소환해. 들여. 들어 들어. 그래 들어. 아니다. 여기서 소환을 해. 어 된다 된다. 내 생각이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든 다음에 두고 오하이 그 다음에 열어서 우리 이제 두면은 오케이 다 뚫렸네. 조각 하나 더. 이번에는 어, 졸 얘 한 마리 더. 대마리다. 어, 겁나 약한데? 야 이거 안되겠다. 피스 소환 가는거야. 이거 약간 네크로맨서인데? 이렇게 됐다. 좋았다. 아 발레샷? 발레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루피 같은 거 좀 먹어주고. 어 뭐야 저기 위에 상자가 있잖아. 이건 못 참지. 일단 무조건 가성비 값 침대 이거 하나 들고 올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깔고. 아 이거 잘못했다. 취소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오케이 됐다. 뭐 아무튼 됐으니까 된 거 아닐까? 몇 루피야? 50루피? 야 역시 침대는 과학이야. 침대는 과학이 맞아. 어 여기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여기도 마을이네. 여기가 사우스 마을이구나. 어, 이 친구 너 뭐니? 아 기억하는 거구나. 트램펄링. 와 야 이거 이러면 침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물약부터 멋진 디저트까지 사우스 마을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자 천천히 둘러보고 가세요.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팔고 싶어. 팔만한 물건이 없는 것 같군요. 이야기하고 싶어. 사이상 폰트는 어떻습니까? 물약 멋진 디저트 당신의 몸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이건 뭐지? 한번 볼까? 꽃꿀 대량으로. 아 이거 그 뭐냐
기존 그 왕국의 전설이 아유 왕국의 눈물 그다음에 야생의 숨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요리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나 봐. 근데 이거는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얘는 하나 사자. 하나만 더 얻으면 하트수 늘어나네요. 아, 그 뭐냐? 이거랑 비슷한 거. 뭐냐? 이 작품이랑 되게 비슷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선 이거 하나 훔쳐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못 훔쳐가나 봐. 까비? 일단은 상점에서 뭐 먹을까 샀고. 이건 아닌데? 도는 키가 이거였지. 아, 여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네. 저건 나중에 가보고. 일단은 좀 탐험을 해볼게요. 이거다. 이게 그냥 항아리지, 그치? 이거는 전작에서도 봤거든. 이런 거막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잠수. 없네. 이거 상점 봤으니까 저기 아래쪽도 봐야 돼. 여기. 여기도 한번 봐야 돼. 여기가 거긴가? 얘기해 볼게요. 마을 사람들이 균열에 집어삼켜져서 지금 난리가 났단다. 이 너머에 있는 숲은 몬스터 천지고 아무데도 도망칠 곳이 없구나. 얘기해볼까? 환영하네, 여긴 사우스 마을일세. 평소에는 안적한 마을인데 큰일이 일어났어. 아, 이럴 때 링크가 있었다면. 아! 왕국 사람들, 공주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긴 하네. 링크? 링크는 마을에 사는 젊은이라네. 풀베기부터 몬스터 퇴치까지 다 아는 마을 최고의 실력 있는 검사지. 하지만 지금은 여행을 떠나고 없네. 그러고 보니 자네가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후드를 링크도 쓰고 있을지. 링크 건강히 잘 지내고 있을지. 아, 이럴 때 링크가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어? 마을 북쪽에 생긴 균열에 마을 사람들이 집어삼켜지고 말았네. 파이랄 성으로 가는 길도 균열 때문에 막혀 있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아, 이럴 때 링크가 있었더라면. 조심해서 가겠네. 링크만 계속 말하네. 여기에는 먹을 게 딱히 없네. 가자. 안녕. 균열이 사람을 집어삼키다니. 대체 어떻게 해야? 무서워서 가만히 못 있겠어. 그럼 여기 마을이 아니네. 아, 좀더 위로 가야 되네요. 지금, 얘랑 말하는 거. 저렇게 커다란 균열을 처음 봐. 너무 무서워. 사우스 숲에 별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으려나? 별난 할아버지가 제가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인가? 부모님이 트램펄린을 사줬다. 부럽지. 누나도 여기서 놀아도 돼. 어이짜. 바로 우물로 들어가 버리기. 여기 뭐 있을 줄 알았지. 꽃꿀 다섯 개를 손에 넣었다. 하트를 조금 회복한다. 그대로 사용하면 효과가 약하다. 뭐야, 쉬기가 있어? 일어나기도 있네. 이씨. 여기 표지판. 기억해서 써봅시다. 간판을 기억했다. 요것도 뭐할수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젤다, 여기에 손을 대봐. 이거 지도구나. 길라잡이를 등록했다. 맵에서 이곳을 워프할 수 있다. 아, 이거는 워프하는 거네. 이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길라잡이야. 이런 세계 곳곳에 발생하잖아. 이걸 이용해서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한번 기억한 곳은 언제든 갈수 있으니까 분명 젤라에게 도움이 될 거야.
길라잡이. 한번 조사한 길라잡이는 맵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는 다양한 곳에 있어. 발견하면 꼭 손을 대봐. 여기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기척이 느껴져. 표시가 있는 곳이 이 너머인가? 가봅시다, 한번. 아, 맞다. 얘네들은 몬스터를 좀 소환해야 돼. 얘가 훨씬 나아. 애초에 이 상대가 안 되지, 네. 웡. 게임으로 치면은 이거, 아, 게임이지, 얘. 아이고, 아무튼. 원거리대, 거의. 근접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런데 갈수 있긴 한데, 저기 위에 뭐 상자 있다. 일단은, 요런 거는 침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끼해주고, 끼해주고, 상자 열고, 뭐야. 사과네? 찌릿찌릿 사과. 조심. 야. 공격! 오케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이. 어차피 쟤네들이랑 싸우면 좋은 거 없어. 난 좀 더 큰 대박, 잠깐만. 얘 먹을 수 있겠다. 어떤 애지? 오! 오 마이 갓! 야, 이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잡았다. 이거 뭐야, 이거. 피 엄청 세. 켄조를 기억했다. 얘가 성능 좋을 것 같은데? 다가오면 데미지를 입어. 아, 루피 먹어야 돼. 아. 뭐야. 저거, 불,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되나? 된다, 된다. 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네? 아, 근데 얘는 좀 강한 대신에, 저 뭐냐 삼각형이 두 개나 들어가네. 봐봐봐. 이러면 하나밖에 소환 못해. 요정의 병. 탄탄하고 튼튼한 빈병. 요정이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 대전, 배오리, 배오리. 이거 한번 깎은 거는 안 돌아왔구나? 배오리, 배오리. 항아리는 깨줘야지. 읽어보고. 몬스터 주의하래요. 얘 한번 잡을 수 있겠다. 일로와. 넌 다가오면 죽는겨. 아, 야야야! 나도 데미지 입잖아, 이러면! 아, 저 녀석은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는걸? 일단 키스. 오씨, 죽는 줄 알았네. 로프. 친구는 로프네요? 일단 들어. 아, 죽는 줄 알았다. 이 친구도 한번 써봐야겠다. 아, 조환? 아, 요렇게 돌진을 하네. 얘는 그냥 바로 공격하니까 일반 졸보다는 나은데? 공격! 이거 약간 포켓몬스터 느낌 나는데? 난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 아, 여기 지나왔던 데네요? 여기로 쭉 가봅시다.
여기도 뭐길 있다. 와, 이거 맵이 너무 넓은데? 볼게 너무 많아. 잠깐만, 이거 트램펄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램펄린 송아리. 그리고 여기다가 가장 높은 요거 소환하고. 아, 안 되네. 잠깐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캡. 아, 이렇게 한 상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서 소환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침대를 이렇게 소환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네. 얘 지워봐. 우리 다른 걸 해보자. 얘로 해. 해도 안 되는데. 넘어갈게요. 뭐야 저건? 너 같은 애는 이게 짱이야. 왜 죽었는데? 로프 공격! 와이씨! 기어. 바운딜로 기어. 아, 이거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아, 잘 만들었네. 어! 도망쳐! 이렇게 먹고, 돌아가지고 이것까지 먹으면은, 하트 조각 4개, 체력도 완전 회복! 내가 이걸 노렸지.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젤다의 전설 GA2 영 해봤고요. 재밌게 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